네, 팬더 멕시코 시리즈 이런 거참 이쁜데 왜 사람들이 잘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안 치냐면요, 재즈를 마스터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치는 게 아닐까. 아니 이게 이름을 진짜 네이밍 센스 정말 역대 아니, 최악의 네이밍 중에 하나죠.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네. 이게 어디가 재즈 이게? 예, 네, 재즈. 와 진짜 뭐라 뮤직 마스터도 네 그렇습니다. 재규어는 뭘까요? 재규어 네 재규어와 재즈 심지어 저 재규어 이 재규어와 재즈 마스터가 둘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토캐스터로 안 되겠다 싶어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상위 모델을 만든 게 이거랑 저건데 참 네이밍 하며 정말 야 이 대책 없는 그때 무슨 자신감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모델이에요. 재규어는 저걸 사면 어떻게 되는 재규어가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 있죠. 네. 그나마 뭐 뮤직 마스터는 그럴 수 있다고. 뭐 네, 그리고 뭐 어쨌든 학원 뭐 공급용 막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음악을 마스터해 뭐 이런 건 뭐 좋다 이거야. 네. 근데 재즈 마스터는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네임이죠. 그리고 전 세계 재즈 기타리스트 중에서 재즈 마스터 기타 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건 거의 뭐 국어 선생님 김수학 수준이에요. 네. 거의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재즈마스터 맥펜의 스탠다드 재즈마스터 험버커 모델인데요. 899,000원 지난 시간과 가격은 동일하고요. 바디 엘더 넥앤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그리고 지판의 로즈우드인데 로즈우드가 색깔이 굉장히 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포페로 아니냐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아니, 약간 네. 색이 바랜 것 같은 예. 그런 로즈우드. 머신헤드 캐스트 실드 헤드 머신이고요. 너트너비 42mm 신세틱 본넛입니다.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공률 반지름이고요. 프렛수는 21프렛 미디엄 점퍼 프렛이네요. 스킬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킬. 블랙탑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던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 텍스맥스가 아니네요. 네, 텍스맥스 아니에요. 네, 생긴 건 이제 지브라로 똑같이 생겼는데 길겠죠? 104? 104요. 1, 2, 3, 4, 104 볼게요. 104. 야, 이거 무거워요. 이거 아까 거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거에서 0점을 완전 망해갖고 43. 피카드 펌 43. 12프렛 둘레는 12프렛 둘레는 75요. 75. 네. 자, 킬로그램 수를 써볼까요, 한번? 이게 분명히 무게 느낌은 아까 거보다 무거운데 그렇다고 와 이게 3.8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예측을 못하겠네요. 저는 과감하게 썼습니다, 그냥. 네, 저도 뭐 모르겠지만 네, 4.12, 3.91. 네, 네. 선생님 이번에 너무 자신감이 넘치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게 무거워요, 지금 막. 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맞추면 나 진짜 약간 포기할 것 같아 그냥. 나 그냥 이번에 퍼펙트일 것 같아요. 왠지. 맞추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야. 저거보다 가벼워 이게?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선생님 4.1 쓰셨네요. 네. 3.79 했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이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 폭망했네. 네. 이게 한번 폭망이 오래 가거든요 이게. 난 한 4.3 쓰려다가 아, 그러진 않겠다 네. 그러고. 4가 넘진 않았네요. 다행히. 네. 아, 재즈와 좋다. 별 상관없는 소리 이렇게 네, 재즈랑은 전혀 아니고. 약간 안 칼지네요 소리가. 마샬이고요. 그죠? 아, 마샬의 소리 좋네요. 그 중간에 이렇게 텅 빈 것 네, 같은 약간. 공간감 느껴지는 소리죠. 좋다. 네. 그 팬더 개인이고요. 이것도
밸런스 참 좋네. 음악적인 성향은 확실히 별로 뭐 덜합니다. 멋있습니다. 어, 좋네요. 하드락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래도 뭐랄까 디스토션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인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힘이 좋아요. 네. 일본 소리 좀 나잖아요. 아~ 제이락, 제이락.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듭니다. 아까랑 같은 반주에다가 처음엔 팬더, 중간에서부터 마샬로 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네, 잘 묻어나요. 잘 묻어나는 사운드고. 그러니까 뭐 네이밍이 문제지 기타는 매력 있는 네, 네, 좋은 매력, 기타예요. 매력 있는 기타.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뭐 선생님이 들려주신 것처럼 다양한 장르의 독특한 음색으로 묻힐 수 있는 그런 기타. 물론 재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즈 하셔도 무방한데 네, 뭐, 우리가 그 재즈라고 하면 기대하는 전형적인 사운드가 안 나온다 뿐이지 재즈를 뭐 못하는 기타는 아니에요. 네. 뭐 뭘론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락마스터 이렇게 하지. 락마스터 네. 마스터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네. 재즈라고보다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아니면 그냥 마스터로 짓던가. 그러니까 제규어 마스터 네. 뭐 이렇게 딱 짓든지 네 그런 거죠. 앞에 뜬금없이 재즈 마스터 네. 제규어 마스터는 또 조련사 같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이렇게 들어봤어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저희 얼마 전에 윤총씨 오셔가지고 네, 같이 했었던 헤드러쉬 있죠. 헤드러쉬 페달보드 1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은총씨가 뭐 워낙에 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밑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댓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집에서 보니까 사고 싶대. 직접 볼 때는 좀 징그럽지만 네네네. 네.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이펙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스타피쉬님이 너무 재밌게 달아주셨어요. 스타피쉬님이 스타피쉬면 불가사리네. 불가사리죠. 네. 기다리던 보드가 왔군요. 라인6가 다 해먹던 플로우 멀티 이펙터 끝판왕 자리를 노리는 렉 멀티기의 끝판왕 11렉 헤드러쉬 선댓글 후 감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선댓글 후 감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잠시 후에 보고 내려오셨어요.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다른 장비가 필요 없겠네요. 이게 막 변하는 게 막 실시간으로 보여서 재밌네요. 네, 최신 스튜디오 최신 경향을 반영한 샘플링 레이트와 주파수 라이브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톤 퀄리티와 해상도는 제가 쓰는 POD HD 시리즈 정도에서 만족했었는데 이거는 급이 다른 끝판왕이군요. 라인6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 한 방이 생각을 바꾸네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스타피쉬님 선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루미네센스님 네 이펙터 타임즈 2탄보다는 팩탐 같은 이름이 더 임팩트 있지 않나요?
이템과 발음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팩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임팩트 들어요. 임팩트 타임스라고 쓰고 팩탐이라고 읽죠. 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2탐, 2탐이랬는데 뭔가 2탐이 뭔가 좀 입에 안 붙는 느낌이었는데 2탐이 2템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뭔가 기탐, 뭐 기탐, 배탐 우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썬탐, 팩탐 이러면 확실히 좀 네, 올 것 같아요. 팩탐이 네.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네요. 네, 팩탐 저희가 네 뭐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네. 네, 팩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루미네센스님 터탐은 좀 이상하죠. 터탐. 네, 그건 이상하죠. 터탐은 좀 이상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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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팩탐이 되었어요. 네, 팩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됐네요. 그러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하고 멕시코에서 만든 일본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락 기타는 아니지만 락킹은 해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재즈 기타는 아니에요. 재즈 기타는 절대 아닙니다. 네. 락 기타는 아니지만 락킹은 해요. 재즈 기타는 아니지만 아니다. 재즈 기타 하셔도 됩니다. 예. 재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아니 뭘로 하셔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네. 없죠. 안 될 건 없으니까. 이름이 문제야 그. 네. 네. 점수면 되면 7.5. 항상 얘는 이름이 문제였어요. 예, 이름이 저도 그냥 7.5 드리려다가. 네. 소리는 좋아서 저는데 이름만 가지고 하면 네. 3.3점. 네. 개명 신청하고 싶다. 예, 네, 아저 어떻게 그 이렇게 소송을 못거나? 이름 아니, 좀 바꿔요, 거죠. 내가 이거 허위 광고 아닙니까? 재즈 마스터 할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네, 뭡니까? 뭐 이렇게 네.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오늘 재즈 마스터 봤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락커 피니시 재규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저 이뻐요.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어, 160만 원인데. 네. 과연 얼마만큼의 또 차이를 들려줄지 멕시코 팬더의 하이엔드 모델 네. 다음 시간부터 2대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